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리 서포트를 이용해서 일라스틱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트리 서포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트리 서포트는 현재 큐라의 익스페리멘털에 있는 기능에 속하고 있습니다. 트리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치 나무의 줄기에서 가지가 뻗듯이 서포트가 위로 이렇게 솟아나는 듯하게 생성되는 것을 트리 서포트라고 하는데 한번 직접 보시면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저는 지금은 일반 서포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일반 서포트에 오벤각도 60도로 해서 일라스틱거를 서포팅을 해서 슬라이싱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경험을 해보셨지만 서포트를 제거하는 게 정말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트리 서포트에 대해서 할 때 느꼈던 것은 트리 서포트는 의외로 제거가 쉽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일라스틱걸도 마찬가지로 쉽게 서포트가 제거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요. 일반 서포트는 이렇게 사방으로 감싸듯이 돌아가는 것이 요거를 끊어내거나 제거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요거를 끄고요. 하단에 있는 엑스페리멘탈의 트리 서포트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트리 서포트는 일반 서포트에 비해서 연산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할 때 속도가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요. 슬라이싱을 하고 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서포트가 형성이 됩니다. 조금 차이라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서포트들이 다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지난번 EV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똑 해서 서포트가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요 사이, 다리 사이로도 껴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서포트가 튼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리 서포트를 하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는 서포트 했을 때 출력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일라스틱걸 같은 경우는 구조 형태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올라가는 형태여서 그럴까요?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인지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서포트는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현재는 56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출력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네, 트리 서포트가 아주 잘 무너지지 않고 형성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서포트를 살짝 걷어내니까 이렇게 일라스틱걸의 얼굴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마음 아프게도 힘을 좀 무리해서 줬더니 머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타 신공을 이용해서 머리를 다시 붙이고 난 최종 결과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트리 서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일라스틱걸 출력하기를 해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서포트를 너무 힘있게 제거를 하다가 목이 부러지는 불상사도 있긴 했지만 일반 서포트에 비해서는 제거가 무척 쉽다라는 느낌을 또 이번에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존 서포트가 제거하거나 할 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트리 서포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리 서포트 출력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